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유죄 판결 직후 소액 후원금 역대 최대 하루도 안 돼 480억 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하루 동안 소액 정치자금 후원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트럼프 측이 밝혔습니다. 31일 현지 시간 트럼프 선거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 30일 선대위 성명에서는 오늘 트럼프 캠프는 부끄러운 바이든 재판 판결 이후 풀뿌리 후원이 3,480만 달러 약 480억 원을 기준치 최대치의 두 배에 가까이 육박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30일 후원금은 30%가량은 신규 후원자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이 지지자들을 각성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현 정부가 너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그런 재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에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선거자금 후원 사이트 월레드닷컴이 한때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 사이트에 대통령 앞서 사건을 사안으로 형사 기소되는 등 정치적 위기 때마다 열성 후원자들이 선거자금 모금에 몰려들며 후원금 모금 기록을 갈아치곤 했다는 거예요. 뭐 전화 이복이 됐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역대 최고치 후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후원금이 모아졌다고 해요. 그 원인으로서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이 지지자들을 각성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역효과가 나는 법입니다. 트럼프가 분명 성스캔들로 수치스러운 상황이지만 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를 코너에 몰고 있다는 분위기에 풀뿌리 후원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 뒷받침하는 증거로 후원금의 30%가량이 신규 후원자였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트럼프 성스캔들에 지금 저기 바이든 정부가 여러 가지 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했나 보죠. 풀뿌리 후원자들이 신규 후원자들이 몰렸다는 것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6월 1일자 기사 트럼프 유죄 판결 직후 소액 후원금 역대 최대 하루 안 돼 480억 원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